자, 오늘은 틀동부의 역할이 뭐냐, 너. 그냥 인자함을 맡고 있는 우리 푼다 씨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으야. 안녕하세요, 푼다 씨. 안녕하세요. 제가 질문을 막 하기에 앞서서 좀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봐 주실래요? 안녕하세요. 플레임 TV 입사한 지 벌써 1년 반 지난 썸네일러 개구리 푼다입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우리가 예전에 갓 입사했을 때 푼다 씨를 소개하는 영상을 한번 찍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내용이 좀 중복될 수도 있기는 한데, 그냥 우리 전 직원들 모음집으로 하나 만들고 싶어가지고 다시 한번 좀 물어볼게요. 그때 했던 질문이어도. 예. 으야. 닉네임이 왜 푼다가 됐는지부터 좀 설명을 해볼까요? 이제 원래 닉네임이 곱다였거든요. 맞아 맞아. 곱다를 닉네임을 되게 오래 썼는데 이제 폰트 이슈가 있어서 고에다가 피읍 받침이라 가지고 안 되는 폰트가 너무 많아서 그거를 뒤집었어요. 곱을 뒤집어서 푼다로 쓰고 있죠. 이제는 곱다보다 이제 푼다가 훨씬 익숙해져가지고. 그렇구먼. 다른 분들이 안 헷갈리시게 이제 푼다로 다들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곱다를 뒤집어서 푼다로 쓴다고는 하지만 푼다 자체에도 어떤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푼다 자체의 의미는 그때 크게 뭐 생각해보진 않았어요. 사장님이 그때 이제 푼다라고 해주셨지만 코를 푼다, 썰을 푼다 이런 식으로 쓰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썰을 푼다. 괜찮네. 근데 그거와는 또 별개로 캐릭터는 개구리잖아요. 네.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원래 맨 처음에 캐릭터는 지원할 때 만들었던 캐릭터가 따로 있었어. 원래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것도 지난 영상에 다뤘었나? 안 다뤘어요. 이거를 얘기한 적이 없을 거예요. 오, 얘기해줘요. 지원서를 그때 쓰려고 이제 그때도 급하게 만든 캐릭터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미지 자체가 제가 말을 할 때도 말을 막 빨리빨리 말을 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좀 행동도 굼뜬 편이고 이래서 거북이에다가 썸네일 이름 처음이니까 새싹을 이제 붙여놓는 캐릭터가 있었거든요. 혹시 자료가 있어요? 만들어도? 아마 입사 지원서 넣을 때 캐릭터가 있을 거예요. 이런 준비성이 부족하구만. 내가 어떤 질문을 하든지 그거에 맞춰서 딱딱 자료를 준비를 해놨어야지. 찾았다. 잠시만요. 기억나. 아니 근데 이게 자켓이었었어? 네. 그때 좀 급하게 만든 캐릭터긴 했어요. 난 이게 자켓이 아니라 그냥 포트폴리오인 줄 알았어. 네. 포트폴리오에 이제 그냥 이제 자켓도 그리고 별의별 걸 다 넣어서 보냈었죠. 그랬구만. 아주 열성적이었네. 그래가지고 저 캐릭터를 이제 보냈었었는데 이제 그때 제가 입사를 바로 했던 게 아니라 좀 한참 뒤에 이제 사장님이 다시 불러주셔가지고 맞아 그래서 이제 입사할 때 사장님이 혹시 자기 캐릭터 있으세요? 하셨는데 제가 없어요 이랬거든요. 왜냐면 제가 그때 나이가 좀 있었으니까 거북이라는 이미지가 썩 좋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느리다는 이미지가 이제 썸네일 일 자체를 늦게 시작한 나이인데 그 캐릭터까지 느리다는 이미지가 있다 보면은 이제 일하는 직장인으로서 그렇게 썩 좋은 이미지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제가. 아, 되게 심오하다. 나 아무 생각이 없는데 그런 거를 막 그렇게까지 해석한다고? 대박.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되게 의미를 많이 두는 편인가 봐요? 의미를 많이 두기도 하는데 이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 이미지에 대한 거를 되게 신경을 많이 쓰는 거죠. 그렇구먼. 그래서 너무 느린 이미지를 갖고 있다 보면은 썸네일러로서의 이제 프로페셔널한 이미지가 없어진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개구리 캐릭터를 좋아하기도 하니까 개구리 캐릭터로 캐릭터를 만들었었어요. 그 아까 잠깐 스쳐 지나간 건데 플레임 TV에는 그러면은 어떻게 입사를 하게 된 거예요? 맨 처음에는 제가 막 플레임 TV를 엄청 오래 봤던 장작이거나 이렇진 않았거든요. 그랬는데 희한 무드 등님 썰툰이 있었어요. 자주 보다 보니까 시무등님이랑 사장님이랑 합방을 좀 했었다 보니까 맞아 알고리즘으로 이제 사장님 영상이 뜨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플레임 TV 구인 영상이 딱 떴어요. 게임 유튜브를 거의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때 딱 들어왔는데 아 이런 식으로 썸네일을 그려서 유튜브를 진행한 사람들도 있구나 그거를 그때 이제 좀 처음 알았었죠. 그 전에는 이제 유튜브 썸네일에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었어가지고 이제 그때 처음 알았었어요. 그러고 사실은 그 당시쯤에는 그림으로 돈을 번다는 것 자체를 좀 반쯤 포기하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도 했고 제 그림 스타일이 막 세련되거나 막 그런 주류의 그림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안 했었기 때문에 왜 그랬을까? 아닌데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합니다. 지금 보고 있는 모든 장작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걸? 그럼 좋죠. 지금 다 막 승이 잔뜩 났어. 왜 우리 분다씨 그림 욕해! 막 이러면서 지금. 당시에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만둘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때 굳이 영상을 보게 된 거죠. 네, 그 영상 자체는 이미 부인이 끝난 상태였어요. 맞아요. 그랬죠. 네. 그래서 아 끝났구나 하고 이제 그 영상을 통해서 그 사장님이 어떤 식으로 피드백을 주고 썸네일 이제 진행의 일이 어떻게 되고 그게 굉장히 상세하게 나오는 거예요. 영상 안에.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이런 회사면은 나같이 진짜 썸네일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어도 거기서 성장하면서 시너지를 얻어서 일을 할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사장님 방송을 그때부터 조금씩 보기 시작했어요. 그 뒤로 새로운 구직 영상이 올라오기 전까지 꽤 걸렸거든요. 몇 달 걸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또 이제 새로운 구직 고용 공고가 뜬 거예요. 그래서 한번 도전해볼까 해서 한 달 동안 그때 이제 열심히 준비를 해가지고 포트폴리오 이렇게 보냈죠. 그리고 멋지게 떨어졌죠. 떨어졌구만. 맞아요. 떨어졌어요. 그때 이카님이랑 고로케님이 그때 붙었죠. 그치. 그래서 떨어지고 나서 올라왔잖아요. 고로케님이랑 이카님 그 과제 그림을 딱 봤는데 야 떨어질만 했구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한창 이제 디자인 쪽을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을 때거든요. 그림을 이제 반쯤 포기를 하고 있던 상태였다 보니까 이제 그때 학교 새로 이제 다니기 시작하고 공부하고 있는데 사장님한테서 직접 컨택이 왔어요. 연락이 왔어. 맞아. 예, 연락이 와가지고 혹시 아직 일자리 안 구하셨으면은 일해보실 생각 있으세요? 이러셔서 아 당연하죠. 맘마매야. 그럼 플레임TV 입사하고 나서 기억나는 일이라던가 그런 게 있나요? 제일 먼저 떠오른 건데 정직원 딱 됐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인턴으로 제가 이제 그렇게 들어와서 한 달 동안 일하고 나서 사장님께서 갑자기 1대1로 전화 연결을 해주셨거든요. 디코로. 그래서 처음으로 통화를 하는 거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상. 그런가? 네. 그래서 이제 완전 벌벌벌 떨었죠. 그때. 나 뭘 잘못했나? 내가 왕마야? 아니 인턴인데 이제 갑자기 전화가 오니까 근데 뭐 잘못했나 나 이제 잘리나 내가 그래서 막 혼자서 막 삽질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연락을 받았는데 제가 왜 전화 드린 것 같아요 이러셨거든요. 그래서 네? 모르겠는데요. 목소리 덜덜. 그때는 좀 그런 걸로 약 올리는 게 재밌었던 나이였어 내가. 사장님 일을 너무 잘하셔서 정직원으로 쓰려고 해요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죠. 일을 뭐 보통 잘해야지. 아 그때 이제 그거 듣고 아 나 꽤 하나 본데 자신감을 좀 얻었죠. 그게 가장 생각나는 일이야? 좀 감동인데. 혹시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자신의 장점 딱 한 가지만 좀 대표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책임감에 있어서는 강한 편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맡겨진 일은 제가 할 수 있는 한에서는 이제 최선을 다하는 것 같아요. 그게 장점인 것 같다고 생각은 해요. 이때까지 작업을 많이 해봤을 텐데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가장 마음에 드는 작업물이 있나요? 생각을 해봤는데 결론적으로는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아 이게 진짜 마음에 든다 이런 게 아직은 없어. 내가 봐도 진짜 너무 만족스럽고 이거 레전드다 하는 썸네일이 아직 없구나. 네 없어요. 꼭 뽑아야 된다면은
비누 게임 썸네일. 비누. 네네 예전에 했던 그거 웃겨서 괜찮은 것 같아요. 나는 개인적으로 혼다시의 작업물 중에 괜찮다고 생각이 든 게 이거 파스모폼이야. 저거 되게 헤매면서 그렸었거든요. 맞아 우리 피드백 좀 많이 했지 수정도 많이 맞아, 하고. 맞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마음에 안 들으셨어요 저 그림을. 아 이 완성본을? 왜? 아 뭔가 좀 더 좋게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랬었는데 이제 되게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작가분들이. 결과적으로 조회수도 상당히 많이 잘 나왔고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림이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아, 근데 난 맨 처음에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 다음에 언젠가는 정말 마음에 드는 작업물이 생기면은 저한테 좀 얘기 좀 해줘요. 와 이건 진짜 제가 생각해도 너무 자랑스러운 작업물인 것 같아요. 이렇게 자부심을 느끼면 나도 그런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영상 바로 올려줄 테니까. I am my mom. 그래요. 오늘 인터뷰 너무 즐거웠고 이제 슬슬 마무리하면서 다음 풀동부 인터뷰 대상이 누가 될지 한번 콘다 씨가 정해 주실래요? 이제 제가 입사하기 전에 이제 기존 멤버 한 명 남지 않았나요? 이제 누가 있냐? 이제 편집자의 소범님 계시죠, 소범님. 와 우리 소범이 아직 인터뷰 안 했었니? 그렇죠. 그렇군요. 그러면 다음 인터뷰는 소범 씨랑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푼다 씨.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 바이바이.